나기 위해서 엄마에게 왔다가 낙태나 유산 등으로 태어나지 못한 채로 그 영혼이 머물러 있을 때 이제 태아령이라고 하고 낙태나 유산을 했을 때이 아기 영혼이 안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와 있었다고 했을 때 선인년으로 왔는지 악인년으로 왔는지 또 따져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악인년으로 왔을 때 자기를 태어나게 해주지 않으면은 복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낙태를 이미 한 여성들은 지나친 재의식에서 벗어나서 뭘 해줘야 되냐면은, 불교에 보면 불설왕생 정토주라고 있어요. 부처님이 이 아기 영혼을 돌봐주고 인도하도록 해주는 진언이, 이렇게 지성껏 매일 한백일얼어주면 애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맞고, 애 슬픔도 많이 달래주고, 내 마음도 다시 밝아지고 할수 있어요. 어. 지공 외전 이번 귀신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태아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아령은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에게 왔다가 음, 낙태나 유산 등으로 태어나지 못한 채로 그 영혼이 머물러 있을 때 이제 태아령이라고 하고 또 불교에서는 수자령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어~ 그~ 부모도 슬프고 고의로 낙태한 경우라도 슬프죠 일단은 아주 차가운 심성을 가진 못된 사람이 아니고는 대체로 왜냐면 하 어쩔 수 없이 뭐~ 낙태나 유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다 같이 슬퍼지게 되는 어~ 상황입니다 이~ 태아령은 이게 제가 천도시킬 때 가장 그~ 참 가슴 아프고 제일 천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귀신입니다. 얘를 엄마하고 떼 놓으려고 하니 엄마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저 세계 건너가면은 이제 완전히 좋아하는데, 그 이제 그떼 놓는 과정까지가, 왜냐하면 그 부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해야 되니까, 이게 어린애를 강제로 떼 놓는 것하고 비슷해요. 이 천도제 과정은. 그래서 이제 이게 태아령을 천도시킬 때 보면 저 천상의 그 천상녀가 와서 이게 엄마 대신으로 데려가주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선녀라고 하는 것은 그 도교 용어고요. 불교에서는 천상녀라고 합니다. 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태아가 와가지고 그 아기 영혼이 와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대체로 어린아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부모와 관계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느냐 하면 흔히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그 아이가 몇 개월 안에 유산이나 낙태를 시켰을 때 또는 뭐 자연 유산이 됐을 때 그때 이 아기 영혼이 안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laughs> 실제로 그러면은. 내 아이로 정해진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유산되거나 낙태된 경우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뭐, 태아령 천도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엉터리가 되지요. 음, 그 아기만 가지면 무조건 오는 줄 아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는 태어나기 직전에도 여러 영혼이 와서 애 몸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태어나기 직전까지도 그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어 낙태나 유산을 했을 때이내 아이로 그 영혼이 와 있는지 안와 있는지를 먼저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안와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음. 그 때는 뭐 절에 가서 천도에 지내봐야 자기 죄책감을 좀 드는 정도지 실제로 뭐 천도는 아니죠. 애 영혼이 없는데 뭐.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질 것은 그 애기 영혼이 왔다고 했을 때, 와 있다고 했을 때 나하고 선인년으로 왔는가 악인년으로 왔는가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 태아령이 이제 있다고 했을 때 선인년으로 와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으로 계속 머무르면서 다음에 애를 가졌을 때그 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다음에 애 가졌을 때그 애기 몸에 다른 영혼이 와서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계속 못 태어나고 영혼인 채로 이제 엄마가 죽을 때까지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 선인연으로 왔을 때는 엄마 영혼도 애 영혼을 잘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현실에서 애 영혼이 뭐, 복수한다거나 뭐, 막, 그래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인연으로 왔을 때, 이전생에 엄마와 그 아이가 살때 좋지 않은 어 일이 맺어져 가지고, 이게 좋지 않은 인연이 바탕에 끌려가지고 태어나려고 왔을 때 그때 유산이나 낙태를 하고 그 다음에도 태어나지 않게 해주는 경우 그 경우는 보면은 그 엄마 영혼이 애 영혼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고 애는 어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이렇게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낙태나 유산을 했을 때 애기 영혼이 태어나려고 와 있은 상태에서 그렇게 했는지 또는 와 있었다고 했을 때선인년으로 왔는지 악인년으로 왔는지 검증을 하고 애 영혼이 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뭐 천도제 같은 거는 필요가 없고 또선인년으로와 있을 때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놔둬도 돼요 음. 문제는 이제 악인년으로 왔을 때 자기를 태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복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사이인데. 그럼 뭐 이런 경우에 보면은 애는 적극적으로 태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고의로 낙태 유산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엄마 영혼이 아는 거예요. 얘가 태어나면은 나와 우리 집에 좋지 않다. 그래가 못 태어나게 하려고 뭐 어떤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어, 낙태시키자 이런 경우가 많거든. 이건 전부 무의식 차원에서 이제 일어나는 의식이라 가지고 어, 엄마 두뇌 의식으로는 모르죠. 그런데 그 엄마 영혼과 그 아기 영혼과의 관계에서 일부러 태어나지 않게 만들려고 낙태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태아령이 어... 가만히 안 있죠. 제가 그 동안에 이제 경험을 보면은 내가 낳은 다른 자식을 태아령이 괴롭히거나 어, 괴롭힙니다. 실제로 왜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해주고. 다른 애는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그 애를 괴롭힘으로써 간접 복수를 하는 거야. 엄마가 고통을 가지게끔. 그 다음에 또 시기 질투심. 그러니까 꼭 악인녀는 아니더라도 나는 못 태어나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데 엄마가 밥도 안 주고 돌봐주지도 않고 고통스럽게 있는데 태어난 애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돌보니까 굉장한 시기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그 애를 이렇게 막 못되게 만드는 잘 되는 걸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에 대개 그 태어난 애를 공부를 못하게 해방을 놓거나 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 아프게 만들거나 음, 이렇게 태어난 애한테 복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엄마 아버지를 상대로 직접 복수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우환이 어, 생기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제가 본 경우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엄마 몸을 죽여버리면 엄마 영혼과 자기도 영혼 상태니까 귀신 상태니까 엄마가 죽으면 엄마도 귀신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으로서 같이 있으려고 이렇게 어 자꾸 사고를 일으키거나 이래 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죽이는 경우까지 어 있었던 걸 제가 봤어요 그 태아령이라고 어린애 영혼이 무슨 그런 일까지 저지르냐 하지만은 제가 앞전에 뭐 이렇게 귀신의 모습에서도 강의를 들었듯이, 모습은 어린애지만 그 내면은 어린애가 아니다. 그리고 길에 떠돌아 다니는 어린아이 귀신들이 많거든요. 산에도 많고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귀신들이 거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배고픔을 극도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다른 아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어, 이렇게 또 문제를 일으키고,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는 어린아이 귀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른에게는 잘 빙의를 안 하고, 자기 또래, 어린아이들에게 빙의를 많이 해가 또 뭐, 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 태아령으로 인한 굉장히 많습니다 예 낙태나 유산을 뭐 이제 권리다 이래 가지고 뭐 마음대로 한다 이, 이런 경우 많은데 그거는 뭐 우리 인간끼리 일이니까 합의하면 되는 거야 어, 뭐 자유롭게 해줄지 법으로 금할지 그거는. 근데 문제는 그다음에 이렇게 영혼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어,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있는 거지요. 어, 이거를 알면은 어, 사실은 그래요. 이 낙태가 그 법에서 규정된 어, 그거에 한해서 하고 어, 되도록이면 어, 낳아주는 게 좋지요. 애 영혼이 왔을 때 낳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태아령으로 인한 어린 학생들이 악영향을 많이 받는 게 예전보다 엄청 늘어났다. 그 길거리에 다니는 어린애 귀신 만나가지고 너왜 이러고 다니니 그러면은 어 애들이 하소연을 해요 배고파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지 않고 버렸어요 이러면서 막 하소연도 하고 그참 음, 불불쌍하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피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 이렇게, 애를 몇 명을 낳을지, 이거는 운명이 아니고, 이제 운명이라고 했을 때, 운명으로부터 우리 자유의지로 뺏어온 거예요. 그죠? 피임을 할수 있게 됐으니까. 그전에는 생김은 어쩔 수 없이 낳았는데, 줄줄이. 어, 이거,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낙태도 마음대로 한다? 필연적인 그런 게 없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이제 영혼 세계에서 보면은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 힘든 거 이상의 심각한 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자기가 낳은 애들도 어, 삐뚤어지면서 많은 고통을 일으키는 그 과보를 이거는 어, 금생에 저지른 일로 금생에 바로 받는 과보에 속해요. 이 간혹 보면요. 전생에 낙태시킨 애 영혼이 복수하러 오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전생에. 금생에 낙태시킨 게 아니고. 그럼 그때 애가 자기 엄마라고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집안 문제를 막 일으키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은 한 생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또알 수가 있어요. 일도 뭐 금생에 낙태 시켰어. 애가 복수를 해. 그리고 끝나느냐? 아니고 엄마가 다시 태어나가 이게 살고 있을 때 얘가 또 다음 생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막 이게 고통을 일으키고 있더라. 어, 이, 이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낙태가 그 영혼 세계 차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음 생까지도 이어진 이 이거를 어, 제가 실제로 확인을 많이 했으니까 사실로 믿으셔도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이 이제 엄마의 죄책감, 어, 이게 낙태를 어쩔 수 없이 시켰지만은 어, 그렇죠 미혼모가 특히 그렇잖아요. 어. 애를 위해서 낳아서 이런 환경에서 애를 키워줘봐야 애만 더 고통스럽고 불행할 것이다. 그래서 낙태를, 어, 시켰을 때그 죄책감이 자칫 평생 가기 쉬운데, 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온 이해가 선인연일 때는 어, 괜찮다. 음, 괜찮다. 사실은. 근데 악인연이었을 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태아령의 슬픔인데 영혼이, 애기 영혼이 있느냐, 와 있, 있었느냐 낙태나 유산 당시에 그리고 이게 선인연이냐 악인연이냐 어, 이것부터 따져야지 정확하게 되니까 무조건 큰일 났다 너 애기 영혼이 지금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큰일 났다 이런 거는 가짜니까 어, 이, 겁을 줘가지고 요새 종교계에서 장사 많이 하는데 속지 마세요. 음, 낙태를 이미 한 여성들은 지나친 재의식에서 벗어나서 뭘 해줘야 되냐면은, 그, 불교에 보면, 불설왕생 정토주라고 있어요. 어, 그 애기 영혼의 그 본래 성품인 광명을, 어, 밝혀주는 진언이고, 저, 극락, 천국과 이어주는 진언이고, 부처님이 예, 이 아기 영혼을, 어, 돌봐주고 인도하도록 해주는 진언이 불설왕생 정토주거든요. 그래서 그 불설왕생 정토주를 100일 동안, 낙태에서 이제 한 100일 동안 이렇게 애 영혼을 생각하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어, 외워주면요. 애기 영혼이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엄마나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 불설왕생 정토주를 어꼭 이렇게 100일 동안 외워주세요. 어그 불설왕생 정토주 알죠? 나무 아비다 바야다타다야 다지아타, 한미리 도와비, 아미리다 시탐바비함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겉미니, 가가나, 기타가리사바하. 이걸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어, 집에서 그냥 이렇게 지성껏 어, 매일 한 100일 읊어주면 애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맞고 애 슬픔도 많이 달래주고, 어, 내 마음도 다시 밝아지고 할수 있어요. 어, 이걸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